월계수 1%, 분한 다스리기. 월계수 1푼, 그 독특한 맛 때문에 요리할 때 자주 사용된다.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 상태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. 옛날부터 지중해 문화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지중해에서는 오늘날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. 이미 잘 알려진 이런 효능뿐만 아니라 월계 수잎의 강한 향은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. 많은 문화권에서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향신료로 여겨지고 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계관도 이 식물로 만든 것이다. 하지만 절대 잎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. 차로 마시거나 이를 스프레이 병에 넣어 활용해야 한다. 아니면 밥을 할 때 한 장 넣어도 좋다. 이때에도 음식을 낼 때에는 잎을 건져내야 한다. 오늘 이 글에서는 월계수 잎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, 불안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한다. 월계수 잎이 어떻게 불안을 다스리는 걸까? 월계수는 약초이다. 월계수 잎은 오랫동안 위장 강장제로 활용되어 왔다. 소화에 좋고 염증을 제거해준다. 신체가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월계수 잎의 향은 입맛을 돋궈준다.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식물은 절대 씹거나 삼켜서는 안 된다. 많은 양을 먹었을 때만 해롭지만 약효를 보려면 적당량 먹는 게 중요하다. 이제 지중해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이 식물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하자. 몸을 정화하고 호흡을 정상화시켜준다. 월계수는 균형을 맞춰주고 이완 효과가 있는 식물이다. 혈액순환, 소화,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된다. 월계수 잎은 내적 균형을 맞춰주고 이완 효과도 있다. 월계수 잎은 가래와 점액을 치료하는 아로마 테라피로 사용되고 기도 내 박테리아도 없애준다. 간장 관리하기, 월계수 잎은 이완 효과가 있다. 우리가 불안할 때 뇌는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킨다. 이경고 시스템은 심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. 심장 박동수를 가속화시키고 근육을 긴장시킨다.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은 불안과 관련된 아주 일반적인 증상이다. 이럴 때 월계수 잎을 활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. 카페인산은 이 식물에 함유된 유기화합물로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. 또 염증과 싸우는 산화방지제이기도 하다. 이 물질은 레몬과 녹차에도 함유되어 있다.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켜준다. 월계수 잎은 진정 효과가 있다. 이 식물에 함유된 에센셜 오일인 리날로올은 진정시키고 혈액의 코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이다.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로마 테라피나 식물요법 같은 자연요법에 정말 잘 반응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거나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봐야 한다. 이러한 요법은 병원 치료를 하면서 추가로 병행해야 한다. 불안 다스리는데 월계수 잎 활용하는 방법. 방법 1. 월계수 잎과 시나몬 차. 재료.
물 1리터 시나몬 스틱 2개 월계수 5장 방법 정말 간단하다. 물을 끓이면 된다. 물이 끓으면 시나몬과 월계수 잎을 넣는다. 우러나도록 두고 유리병에 담아 보관한다. 식사 전에 마신다. 방법 2. 월계수 잎 데우기. 재료. 월계수 잎을 안전하게 데울 수 있는 그릇 1개. 월계수 잎 말린 것 3장. 방법. 볼에 월계수 잎을 넣는다. 월계수 잎에 불을 붙이기 안전한 방, 조용한 방을 찾는다. 누워서 월계수 잎에 향을 쐬며 편안하게 있는다. 월계수 잎이 타면서 특정한 물질이 배출된다. 피로 회복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다.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하여 꼭 한번 시도해보자.